앞으로 또 우리 함께 다 나와서 이렇게 드리고 또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즐겁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아가 나와서 싱을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송 파킹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마이 갓 이즈 소 굿 이라는 뜻이 혹시 뭐라고 기억이 나나요? 마이 갓 이즈 소 굿 빅 마이 갓 이즈 소 빅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혹시 해석을 할 수 있는 친구?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친구?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은 이십니다. 소 빅 너무너무 빅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친구들 빅 몰라요. 빅 사이즈. 친구들 뭐 피자 먹을 때 빅 사이즈. 빅 크잖아요. 큰 거.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또 쿵짝짝의 박수를 맞추면서 찬양해볼게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 mountains are his. Mountain이 뭐라고요? 저 산들이에요, 산들. 먼 산, 가까운 산,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최고의 산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The river.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강들,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하늘의 별, 태양, 달,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그 중에서 제일 걸작품이 뭘까요? 걸작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정말 다 다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랑 100%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하게는 생겼죠. 쌍둥이조차도 봐봐요. 우리 한이 앵이도 다
같은 날 같은 약간의 몇 분의 차이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시청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수면 방식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렇게 아니라 복제했다는 거죠. 찍어내듯이 복사판. 그렇지 않고 각자의 개성 있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쿵짝짝 하는 소리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더 크게. 기억했다가 잘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초등 1부, 영초 1부의 부장집사님, 이기현 부장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모아서 하는데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간 여러 초등 일부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환경에도 영어로 말씀을 배우고 주의를 지키는 마음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어릴 적부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선한 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번 말씀을 배울 때 영예에 관심을 갖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부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이영순 교육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어 초등 일부를 다음 세대 예배자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교육사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환경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10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영어 초등 일부 어린이와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꿈을 비전을 크게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시작. I'm going to b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to b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I pray to God every day. I study English Bible. I receive from now. 자, 친구들 팔도 튼튼하죠? 팔 다 있죠? 어제 외출 안 갔죠? 그죠? 어디 딱 허리도 딱 짜잔 딱 꿋꿋하게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알겠죠? 흐지부지하게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참 힘들게 잠을 깨고 왔어요. 선생님도 물론 힘들게 잠을 깨고 왔어요. 그러니 이 시간들이 정말 아깝지 않게 우리가 힘을 싣고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또 힘든 훈련의 시간을 친구들 훈련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의 시간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 뭐 앉아서 어떤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몇 시간씩 훈련 받는다고 교육 받고 몰랐던 거 배우고 더 알아 나에게 이득이 되고 훈련을 받는 건 너무 어려워요. 또 군인들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면서 더 강인하게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육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친구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받아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또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하자 하는 시간, 요 시간들이야. 뭐 100번 지금부터 뭐 100번 합시다 안 하잖아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잘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합시다. 할게요.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시는 거예요, 친구들. 아무리 엄마가 나 가기 싫은데 매주말 이런 마음이 들죠. 안 그런 친구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육체가 힘들면은 더 영적으로도 하기 싫은 마음이. 그러니까 선생님 최근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은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칼을 들고 언젠간 죽여야지 하면 칼을 준비하고 기회를 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또 정신을 이끌어가요. 육체가 정신을 이끌어가요. 뭐냐면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술을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다 하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들고 잔을 마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잖아요.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는 없고 내 속에 이 악한 영들의 이런 것들이 막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데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범사에 그 성경 말씀에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강건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아까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게 다 사탄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사탄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의 육체 행동하는 것이 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말씀을 듣고 자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 빨리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제 한 사람씩 요렇게 해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알겠죠? 이제 눈이 뜨여요. 전체 같이 합시다 하면 내가 모르지 이러지. 근데 이제 개개인의 소리를 내야 해요. 여기 질문에 대답을 쉽잖아요 이거는. 갈게요. 영훈이부터 이렇게 자기 파트 잘 찾아서 하세요. 시작. Who made the world? Oh, good. Who made light? 주원이 해야지. Okay. Who made the day? Okay. Who made the night? Okay. Who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잘해요. Who made the stars? Who made the sea? Who made the fish? Who made the sky? Who made the clouds? Who made the birds? Who made the land? Who made the trees? Who made the flowers? Who made the dogs? 이제 다 같이. Who made the cats? God made the cats. Who made the tigers? God made the tigers. Who made the monkeys? God made the monkeys. Who made everything? God made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봐봐요. 그죠? 약간의 긴장이 되는 거죠. 과연 나 혼자 목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훈련인 거예요. 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31과의 내용을 배웠는데 이제는 32과의 내용을 배울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인지. 자, 앞에 거를 복습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계속 끝까지 내 힘을 주고 계속 같이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도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God made Adam and Eve. Why did he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They loved God. God made a beautiful garden. There was a special tree in the garden. God said to Adam, Do not eat from this tree. One day, a snake lied to Eve. If you eat from it, you will be like God. It sounded good.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Then their eyes were opened. They saw that they were naked. They covered themselves with leaves. God knew everything. God asked them, Did you eat
from the tree? Adam said, Yes, but Eve gave it to me. Eve said, Yes, but the snake tricked me. God said to the snake, You'll crawl on your belly. God said to Eve, You'll be in great pain when you have babies. God said to Adam, You must work for food. You were made out of dust, so you will return to it. God drove them out of Eden. Why did God punish them so hard? It's because they didn't listen to God, but they followed Satan. The moment they followed Satan, Satan entered into them. Satan started to control their minds. They thought like Satan. They spoke like Satan. They acted like Satan. They had the mind of Satan. We call it sinful nature. We also have sinful nature. Why? Because we are the children of Adam and Eve. Sinful nature makes us sin. We are all sinners. If we die with sin, we are judged and sent to hell. Hell is a lake of fire. It's very hot in there. We must stay there forever. We don't want to go to hell. So we do good things. But those cannot save us. To save us,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He was Jesus.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was tempted by Satan, but He defeated Satan with the words of God. He preached the gospel. He cast out demons. He healed the sick. He raised the dead. He fed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He taught His disciples to love one another. He died on a cross to save us, carrying all our sins. He was beaten, crucified, and buried. When He died, the sky became dark. The earth tremble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On the third day, He defeated death and rose again. This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He showed Himself to the disciples. He told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He promised to send the Holy Spirit. After 40 days, He went up to heaven. Now He 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He'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Jesus says in John 3:16,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 Bible says in John 1:12,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John 3:16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세상에 어마어마한 종교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우리가 더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아주 불교 국가 또 선생님이 있잖아 옛날에 고향 그쪽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주 불교가 심하게 그냥 거의 나라 전체가 이제 불교 나라처럼 불교를 믿어야 되고 또 곳곳에 친구들 들어봤나요? 저기 경주 불국사 이런 지역은 불국사라는 거는 아주 절을 큰 절을 대표하는 절이에요. 절. 뭐 역사 우리 친구들 뭐 수학에 예전에는 뭐 수학 여행 단지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아직도 오래전 네, 그 역사들이 남아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절에서. 그러면서 뭐 석가탄신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에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뭐 신이라는 거는 잘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가정에 복을 준다 하니까 그냥 알지도 못한 데서 살펴주고 오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헌신이 강했어요. 불교 본 적 있어요. 저희 바로 옆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까운 그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 그래도 20년 전만 해도 병원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 대학교만 다니던 그때는 이단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단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천지. 너무 많이 커졌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설교하는데 끝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게 맞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 기존 교회에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안 배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고 죽었다가 다시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참 우리를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던 사람마저도 그쪽으로 간다니 이동을 한다니까요. 아 여기가 가짜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왜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천지에서는 사람들이 몰래 그러니까 빠진다 그러죠. 빠지는데 스물 대학생들 빠진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좋게 다가와요. 등록금 없지, 돈 없지, 집안이 어렵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제일 힘든 부분 돈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기도 어려워. 그러면은 그쪽에서 돈을 대준다고 해요.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해줄 테니 여기 와서 지내라 하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먹고 자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공부를 해요. 교리 공부라 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완전히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을 못 만나게 해요. 지배를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네 부모가 아니야. 잠시 뭐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부모의 자식 간 관계도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TV에서도 그게 한참 또 심각했을 때는 인터뷰 그런 걸 했는 거 봤더니 엄마가 이제 딸을 데리러 갔더니 아줌마 누구예요? 딸인데 엄마인데도 아줌마 누구예요? 모른 척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거기서.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왜냐면 공산당처럼 있잖아요. 그냥 딱 가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학생들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받는다고 위로해주고 돈도 대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 소비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교 대학생들의 신천지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더 한 발짝 나서서 막 그렇게 왕창 뭐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은 같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거의 끝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면 돼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돈도 순간에 만약에 가정 주부나 아빠가 한다 하면은 집도 팔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다 때려치우고 거기 가서 이제 묻혀 사는 거예요. 순간에 가족은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집도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데 교회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에덴 동산도 처음에 다 만들어서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너네들이 다스려라고 살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단들은 결국엔 사탄의 영역이죠. 사탄의 영역. 가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나중에 얘들아 나중에 있잖아. 끝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은 막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거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아프가니스탄하고 저쪽 나라들은 계속 나라 전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 가물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 지금도 계속 화산 폭발 없던 것에 이제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 나라 한 섬이 거의 폐쇄될 정도로 사람들이 악구부려 흩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도 이웃에 있잖아요. 동부교회. 그리고 여기 누구지? 지성이 집에도 옆에 바로 신천지가 있고. 이게 옛날에 뭐 불교 이런 건 아예 어차피 지금 보면 그 생각에 그런 불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일본에 가면은 뭐 문지방 신이라 해가지고 저기 넘는데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해서 거기다 신을 모시고 뭐 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 길거리 다니면 곳곳에 그런 뭐 불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절하고 빌고 이런 오만 잡심인 거죠. 아니 아예 셀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꿀가매는 거예요. 아마 귀신이 너 할 거야. 뭐 구속 그러니까 오만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만들어가 신을 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상을 제일 1계명이 나의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오만 신들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다 빌고 헛된 거에다가 돌멩이에다가 그냥 빈다고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비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어떻게나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몽땅 지옥으로 지옥 자식으로 다시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 보내놨더니 천국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보내놨더니 그 자녀 못되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네도 같이 가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역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판을 치는 게 저 그리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디디지 않고 또 거기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또 건져서 예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인 거죠. 짝퉁. 명품이 있다 하는 거는 바로 짝퉁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명품을 가지고 싶은데 그걸 소유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짜 예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진짜를 구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혼돈시켜서. 근데 없잖아요. 다른 신들은 짝퉁 뭐 불교 뭐 석가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아, 좀 많이 이쪽으로 왔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랑 다 같이 우리가 John 1:12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 거죠. 자, 우리가 외워봅시다. 외워봅시다. 한글로 외울 수 있나요? 자, 영접하는 자, 따라해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오늘은 똑같은 성경으로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주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셨어요. 손에는 못 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런 의미로 한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셨대. 자,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잘 들었죠? 한번 다시 이제 글씨가 나와요. 듣고 따라 해봅시다. If we receive Jesus, If we receive Jesus, 만약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영접. 몰라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가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서 들어오세요, 맞이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 돼주세요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는 거. 자, 친구들이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배구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호박구를 시작하면은 요 상대방에서 뻥 하고 날려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쳐야 돼요. 그게 리시브예요. 리시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안 받고 다들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공이 뚝 떨어지면은 이쪽 상대편에서 여기서 안 받았기 때문에 받고 또 넘기고 받고 넘기고 이래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공을 안 받고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팀이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받다는 거거든요. 받다, 맞아들이다. 그런 게 리시브예요. 자, 예수님은 영접하다.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리시브하면, 만약 우리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We become children of God. 자, we become children of God. 친구들이 다네. Children of God. 우리는 됩니다. 자녀가 되는데,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똑똑하네요. 우리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If we receive Jesus,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We become children of God. 조금 문장이 길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쭉쭉 따라서 우리 같이 원어민 선생님과 해봅시다. 크게 시작.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만약 당신이 만약 해석을 만약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됩니다.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이 단어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봤죠. 뭐예요? father. father, father이에요. 자, 아빠죠. 아버지, 아빠. God becomes our father. 자, 보고 듣고 따라할게요. God becomes our father. God becomes our father. 아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그저 각자의 부모가 아빠가 되죠. 집에서 아빠가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God becomes our father. God becomes our father. 그러면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집에 부모님의 아빠, 아빠를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아빠를 많이 부를까요?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을 많이 부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답은 있어요. 많이 부를까요? 이렇게 부르나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아버지보다 그 육체의 아버지를 있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데 있을 때요.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많이 듣고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머리털을 우리 자기 아버지가 다 알고 있나요? 혹시 자기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각자의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머리털 개수를 알고 있을까요? 반대로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의 머리털 개수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지금은 이럴 거야. 마음이 그렇네. 우리 엄마의 마음이 좀 힘드네. 우리 아빠 마음이 좀 기쁘네.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마음이 좀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네. 해결해 줘야 되겠나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불러도 네가 힘들구나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슬플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진짜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라고 우리가 늘 기쁘나 슬프나 즐겁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이런 그냥 흔하게 말하면 전화통화라고 하면 되죠. 그죠? 연락.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은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내가 너네들 들리는 내한테 들리는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하면은 막 죽고 싶다 망했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망했다 망했어 죽고 싶어 미치겠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너네들
들리는 대로 너네들이 입으로 뱉은 말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 미치고 싶어요. 미쳐서 막 다 먹고 어디 무덤가에서 막 살고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쫄딱 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내지 않도록.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게임 안 된다고 막 열내죠. 게임에서 지면 환딱질 나가지고 막 성질 막 우락부락하고 맞죠. 약간은 진짜 우리의 모습,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약간 미친 모습들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미쳤다가 안 미쳤다가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우리 정신을 사탄에게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해봅시다. God becomes our father. God becomes our father. God become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아빠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공주, 왕자. 하나님이 왕이라면은 우리는 공주와 딸이, 공주와 왕자예요. 그죠? 그런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We can call God Father. 자,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We can call God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부를 수 있죠. 말했다시피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아닌데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부를 수 있어요. 백이동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백이호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는 부를 수 있겠네. 남의 어차피 백이도 백이호는 나의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We can call God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다시 두 번 따라할게요. We can call God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네. 해봅시다. 오늘 들어봅시다.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becomes our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선생님, 솔직히 요건 할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여기 조금 있잖아요. 이 말인 것 같고 요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더 우리 친구도 안 헷갈릴 것 같아요.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시작. If we receive Jesus, 그러면은 우리는 됩니다.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작. We become children of God. 우리는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We become children of God.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시작. God becomes our father. 여기서는 하나님이 크게 나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God은 뭐죠? God become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작. We can call God father. 됐나요? 자, book review인데 우리가 지난주 교재 7? 교재 7에 대한 거에 31과 이번에 32과잖아요. 해봅시다. 북 리뷰예요. 합시다. The Bible says in John 1:12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becomes our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됐나요? 선생님 말하신 적어도 선생님이 해보니까 조금 쉽네요. 아까 하나님 크게 나오는 God부터 시작하면 God becomes our Father. 우리 해봅시다. The Bible says in John 1:12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If we receive Jesus, 아니다, 지나갔네요. We become children of God. 우리는 됩니다, 자녀가, 그죠? God becomes our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됐나요? 아까 1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예요. 자, 우리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네. The Bible says in John 1:12,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becomes our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If we receive Jesus,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becomes our Father. We can call God Father.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과제를 다 해발 쓰고 왔나요? 네. 어, 네 하는 친구, 100% 다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주원이요. 주원이 혼자? 주원이 혼자인가요?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친구들? 어, 안 왔어요. 어, 우리 주원이 또 달란트. 반만 왔어요, 반만. 어? 반만. 누가? 메인 동반. 어, 다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학생 기도. 그건 안 하고 반반. 왜? 아, 반만 해봤다고? 응. 누가? 한이. 한이야. 어, 반만 하는 것도 잘하긴 하는데 왜 반만 해요? 메인 동반. 이거는 몰라서 안 하는 건가? 학생. 어? 알았어. 한이야. 저거는 몰라서 안 해요? 하는지. 어, 어. 이렇게 엄마가 안 가르쳐 줬어요? 오늘 아, 달란트 더 줘야지. 그럼 열심히 해오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안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안 알려줬을 수도 있는데 알려줘도 친구들이 안 하겠다 하면은 땡이긴 한데 우리 저학년들이 그냥 솔직히 부모님들이 안 알려주면은 못 할 수 있어요.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면 예니는 그럼 예니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똑같이. 어, 그러면 우리 주원이 5달란트 주고요. 한이 예니는 3달란트씩 주세요. 네. 나중에 요거 있잖아요. 엄마 숙제 보여줘 하거나 한번 확인해가지고, 엄마 요런 거, 요 밑에 요 해가지고, 홈워크는 이번 주에가 이제 32과에 요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메인북에 해가지고 오는 거. 외에도 학생 기도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냥 학생 기도가 있으면은 80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많이 시간 안 걸려요. 그 외에는 다 우리 친구들이 자고 먹고 놀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요 시간, 요거 하는데 뭐 한 시간 걸릴까요? 한 페이지, 요쪽 페이지 81페이지 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나 한 시간 걸려 하는 사람. 요것도 솔직히 메인북도 하루에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월, 화, 수, 목, 금. 좀 더 맞나? 페이지로는 뭐 조금 문장이 길면은 조금 더 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하면은 솔직히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오늘 땡 오늘 치고 내일 해야지 땡땡 하면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월, 화, 수, 목, 금 이 몇 페이지예요?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0페이지 5장이라 되는 거예요. 힘들어 못하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쌓이면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방학 때리면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래도 해온 친구들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은 그게 제일 잘 믿는 믿음이 잘 믿는 하나님이 얘들아 너네들 제사가 예배거든요. 예배 나오기 전에 순종을 좀 먼저 해라. 말 좀 들어라. 이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선생님도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아 순종이 진짜 어렵구나.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의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거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어쨌거나 안 빠지고 들어올라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주는 17일, 24일은 우리가 그 통동원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100% 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2주 동안은 조금 빨리빨리 끝내고요. 한 이제 좀 뒷시간은 이제 어차피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 시간에서 한 반은 빨리 요 부분들을 끝내고 반 시간들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또 즐겁게 웃고 즐기는 것도 좋은 거라서 그런 내용들을 짜볼 테니까 물론 간식도 전체적으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일찍 자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집에는요 일찍 자도 늦게 나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도 늦게 자면 더 늦게 일어나는 형이 있거든요. 잠이 좀 많아요. 근데요 습관이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러보니까 일찍 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늦게 자는 거를 힘들어도 아침에 어차피 힘든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 아닌 거죠. 좀 일찍 자면은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무 주일날 저녁에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 정신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 벌써 잠에 짓눌려서 찌들어가지고 피곤하다 이래 되면 예배가 크게 왜 예배가 길지 이런 생각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선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 전에 좀 일찍 자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 자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안 아프고 안 빠지고 다 나올 수 있죠. 자, 약속할 수 있는 친구 일찍 자고 주원이는 안 할 거예요? 일찍 우리 제일 힘들어 오는 친구 자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걸까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키라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솔직히 우리 친구들하고 뭐 해줄게 하고 약속하면 진짜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들도 이제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 드리고 즐겁게 지내시다 알겠죠?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아침에가 춥더니 목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침상 킬 때 이제 조금 따갑다 했는데 금요일에 여기를 맞았거든요. 뭐를 맞았을까요? 백신. 아니요. 독감. 백신은 4월달에 맞았고요. 독감을 맞았는데요. 독감. 이것도 균이거든요. 균을 넣다가 내가 이겨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 독감이 나한테 이제 오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패가 이게 막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주사 맞아서 이 힘돌이로 키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서 근데 또 잘 마스크를 쓰니까 솔직히 다 좀 더 건강하긴 하거든요. 찬바람 이렇게 바로 안 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벌써 열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건강하게 그리고 아침에는 좀 쌀쌀해요. 그래서 옷도 또 따뜻하게 입고 그런 관리를 잘하면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죠? 코로나 우리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배웠잖아요. 너 때문에 여기에서 아람이 이브가 줘서 먹었어. 이브는 뱀이 그랬어요. 이랬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지금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상황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거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잘 예배드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은빈이가 왔어요. 은빈이가 징을 치고 아니네 아직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이제 God is so big. 자 이제 선율이 어렵지 않아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짝짝.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strong. 강하잖아요. 강한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He made the trees. He made the trees. 자기만의 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 He made the sea. 바다. 바다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 바다. 바다를 표현한. He made the elephant too. He made 코끼리를 만들면 되겠죠.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자, 자. My God is so great도 똑같이 그냥 굉장하다 좋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He made the mountains are his. The mountain. Mountains are his. 모든 산들도 하나님의 거. The river. River 강.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별들도 달들도 봅시다. So they can be God's children. So they can be God's children. 다시 시작. So they can be God's children.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In Jesus' name I pray. Amen.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잘 배워야지 잘 알아야지 또 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자, 원빈이가 나와서 질문 쳐주세요. 밤에 아주 재밌고 쉽고 재밌는 게임이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아주 힘들지 않고 재밌는.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재밌게. 네, 해주세요. 와!